제가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름쯤 됐을 무렵입니다. 그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개월 이상 이 강의를 들었는데 머리에 전율이 느껴지고 또 등에까지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오는 내내 마음이 울컥했고 또이 거울에 들었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역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감정이 생겨나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저는 건강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이 옳은 것인지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정법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중에 지금 하나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상자입니다. 아, 제자다 이 말이죠. 신을 이 육신에 모시고 있는 이런 그렇게 해서 내가 치료도 하고 이런 너 병도 나사주고 이렇게 하는 지금 제자라는 얘기죠. 제자인데 이 정법을 만나고 나니까 이걸 내가 지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나니까 위에 지금 도인도사가 창렬이 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낮은 데서 이렇게 좀 만져주고 이러한 그 이제 그 신장이 들어와 갖고 있다가 이 윗대가 쫙 들어오는 거죠. 왜? 도판에 지금 도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를 할 후에 기다리던 이 도인도사가 내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육신에 막 엄청난 이 충격이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영문도 좀 열리 갖고 있고 신도 받아들이 갖고 있는 몸이고 이렇게 새로운 큰 신장이 내리서니까 이걸 표적을 주며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감당을 못할 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들어오고 나니까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물 저절로 나죠. 이 도인도사가 얼마나 내이 제자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인자 됐구나라는 거죠. 요래 갖고 눈물이 쏟아지고 스승님이 이렇게 있는 도량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렇게 그 눈물이 나는 거는 조금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할줄 몰라서 폭발합니다. 이래 쏟아내기도 하고 막. 미치고 싶고 막 그게 좋아서 미치고 싶은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회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아픈 사람들도 나서주고 뭐 이런 또 봉사활동도 하고 요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를 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신장들이 들어오고 제자들한테는 어떤 특이한 이러한 재주를 주는데 이 재주는 왜 주느냐? 네 앞에 사람이 오게 해주는 방편입니다. 사람을 불러들인다. 우리가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재주를 부리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모가 잘 생겼어도 사람이 오는 거죠. 어떤 이렇게 기술을 좋은 걸 가지고 이걸 펼치고 있어도 사람이 오고. 이 재주라는 것은 내한테 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편까지 해주는 것이고, 불러들인 안에서 내가 지금 약도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들였다면, 거기서 너의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픈 사람은, 아픈 거를 내가 나사줘 버리면 많은 게 아니고, 이 아픈 사람은 아픔이 왜 왔는가를 깨우쳐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아픔이 지금 왜 왔는가? 이 아픔이 왜 왔는가를 공부하라고 지금 아프게 해놨는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제자한테 보냈더니 같이 공부는 안 하고 훌떡 나사줘버렸대. 나는 돈을 받았다. 나는 돈을 많이 안 받습니다. 조금 받았다. 나는 안 받습니다. 안 받았다. 돈은 엄청 받든 안 받든 그거는 관계없는데, 요 안에 목적을 네가 아느냐? 저 사람이 아픈 목적을 네가 아느냐 이 말이죠.
왜 아프면 이 사람이 앞으로 아픔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도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나사준다. 자꾸 그렇게 나사주면 이 사람은 그냥 나사서니까 깨우칠 필요 없고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아픔이 오는 거죠. 그러면 또 찾아오고 또 나사주고 몇 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식이 되느냐면 우리 어릴 때 그 저 읽었던 동화 중에서 알라딘 그 저 이거 램프 있죠. 램프. 이 아나요? 아, 우리 시대는 다 봤지 이거. 알라딘이 램프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픔이 하면 오면요. 내가 나사주십시오 하면 알라딘 하면 열은 거예요. 알라딘 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또 그냥 살지요. 살다 보니 또 아픔이 와요. 그럼 또 가가지고 알라딘 이래 여는 거예요. 나사주십시오 하니까 또 나사줬다 어떤 인연을 만나가 나사주고 나니까 또 아파요. 여러분 또 열어 몇 번 세 번 열면 그진 다 열어문 겁니다. 세 번 열면 그러니까 네 번째 열라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법문을 했느냐면 3배 7배 그 다음 108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000배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고 인자 이 움직였으니까 3배만 해도 나사준다. 우리가 제자한테 가서 쉽게 낳는 것은 3배짜리니까 쉽게 낳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한테 안 가도 잘못했다고 세 번만 절해도 나사봅니다. 산 입구에 가고 산신한테 빌어도 낫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나사줬다. 이게 알라딘 하면 쓴 거죠 이게. 그렇게 또 살다가 보니까 내가 몰랐다 이거죠. 왜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갑부리서니까 또 그냥 내 사는 방법대로 사니까 또 아픔이 옵니다. 여러분 7배를 해야 낫는다. 머리를 숙이는데 7분은 숙여야 돼. 홍이 인간이 머리를 한번 숙인다라는 것은 내가 비굴해진 거예요. 근데 3배를 숙였다는 건 천지인 3배를 숙인 겁니다. 요래가지고 내가 한번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몸이 풀렸다면 그게 제자한테 가서 이래 나순 것도 그만한 구령만 당하고 안 그러면 돈을 줬으면 조금만 줘도 낫는다 이 말이죠. 근데 7배라는 것은 이거는 꽃배기로 올라간 겁니다. 7승줄까지 불러야 되는 네? 요 7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나섰다라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거죠. 30만 원으로 나섰다면 요번에는 얼마 돼야 돼? 70만 원 돼야 돼? 뭐 요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낫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온 건. 이게 농도가 깊어졌다 이 말입니다. 시간을 보내가지고. 공부해야 될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사 묶고 와갖고 놀았으니까 조금 더 세게 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배 안 하고는 이게 안 낫는 겁니다. 대가를 줘도 더 지불하고 모욕을 당해도 더 하고 이렇게 해야 낫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두 번째도 알라딘 쓰는 것처럼 나섰는데 그러고 또 공부를 안 해서 왜 아팠는지 이걸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잘 나섰다고 와쁜 거죠. 그러면 네 행동이 또 안 바뀐다. 사는 방법으로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또 아픈 겁니다. 요번에 아픈 거는 네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도 108번, 108번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나사준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가더라도 돈을 불러도 많이 부르게끔 지금 아픈 겁니다. 일을 해도 구슬해도 큰 구슬을 해게끔 지금 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럼 알라딘 세 번 슬로 왔기 때문에 조금 굵은 거로 온 거죠. 여기 지금 약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알려 주는 거예요. 이거 약도도 그렇고 절에 가서 절하는 것도 그렇고 무속인한테 두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오만 거 이렇게 다 맞잖아요. 수련하러 가고 나술라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요래 해야 그게 풀립니다.